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1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난 두 팀 연패 중입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갈 길이 좀 바쁘죠. 두 팀 모두 연패 네. 중인데 오늘 정말 재미있는 오더로 붙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바둑들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오더이길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 오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만나는 두 팀 각각 3위 그리고 6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승 2패, 2승 3패를 기록 중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패를 끊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패하는 팀은 더 연패의 나락으로 빠져서 계속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의 오더 공개합니다. 자, 눈에 딱 들어오는 오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장고, 이대국도 정말 빅매치예요. 그렇습니다. 강동희 선수와 이창호 선수는 강동희 선수가 아주 어린 신예 시절부터 많이 두어왔고요. 네. 오늘이 31번째 대결입니다. 그동안 강동희 선수가 중요한 대결에서 많이 승리를 거뒀었고 타이틀전이라든지 그리고 바둑리그에서도 8번을 만나서 강동희 네. 선수가 전승을 거뒀었네요. 그렇군요. 자, 2국 속기 대국, 박건호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인데 한승주 선수가 2-0으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입니다. 네, 박건호 선수가 역시 연패 중인데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승부에 네. 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양신 대결입니다. 신민준, 네. 신진서 양 주장이 맞붙었는데요. 네, 정말 기대되는 한판이고요. 신민준 선수 올해 주장으로서 처음 이제 바둑리그 주장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역대 전적은 신진서 선수가 앞섰지만 최근에는 또 신민준 선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대국은 역대 전적, 모랭킹 이런 거 할 것 없이 네. 정말 오늘 대국에만 집중하면 정말 재밌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국은 허영호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 자, 역시 박진솔 선수가 2-0으로 앞서는 모습이네요. 네. 그동안에 뭐 꾸준한 성적으로면은 허영호 선수가 앞섰지만 박진솔 선수 최근 몇 년은 정말 가히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5국 속기 대국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강동윤, 이창호 선수의 대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관장 황진단 선수들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오더로만 놓고 보면 정관장 쪽에서 잘 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판 한 판 다 천천히 뜯어보면 사실은 다 만만치 않은 대국들이죠. 네. 네, 양신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 두 선수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숙명의 네. 라이벌인데요. 오늘 어떤 바둑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두 선수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가장 열심히 하는 기사들 중에 정말 1, 2위를 꼽으라면 이 두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만큼 인공지능의 수법을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는 두 기사들인 만큼 일단 네. 초반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 선수의 대결은 끝까지 정말 치열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 뭐 팀 승부를 떠나서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네. 한판일 것 같은데요. 양신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6라운드 1경기입니다. 한 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6라운드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장고대국입니다. 이창호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네, 이 두 선수도 정말 오랜 접수죠. 나이는 이창호 선수가 훨씬 많지만 네. 10년 이상 전부터 2007년부터 타이틀전 결승에서 맞붙었을 만큼 이미 10년 이상 정말 오랜 접수로서 두 선수는 네. 만나왔고요. 강동윤 선수가 중요한 승부마다 많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첫 타이틀도 역시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했고 첫 세계대회 타이틀도 역시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따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창호 선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용을 과시할 때도 네. 강동윤 선수가 곧잘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2국 박건호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입니다. 한승주 선수는 어느덧 리그에 좀 적응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고요. 이미 강자로서 네.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박건호 선수는 아직 올 시즌에 좀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얼마만큼 승부 자체에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신진서, 신민준, 양신 대결입니다.
양팀 주장의 대결이 아니더라도 이 바둑은 정말 볼 이유가 많은 한판인데 게다가 주장 맞대결이에요. 네, 두 선수는 정말 양신이라는 그 단어처럼 일단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왔고 네. 또 성장해왔고 이제 한국 바둑의 대들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10년 이상 한국 바둑계를 책임질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물론 신진서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긴 했지만 신민준 선수 그에 못지않게 최근 성적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작년 농심배 6연승 또 정말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신진서 선수가 분명히 먼저 성적을 내고 뭐 지금도 랭킹도 높고 하지만 신민준 선수는 사실 신진서 선수를 두 선수를 같이 비교해서 그렇지 신민준 선수만 놓고 보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 두 귀를 비워놓고 네. 자, 화점을 하나씩 교환한 다음에 바로 3-3침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는 가장 인공지능의 수법과 포석을 열심히 연구하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 수법들, 웬만한 포석들은 아마 머릿속에 다 입력이 네.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귀를 비우고 먼저 3-3에 뛰어드는 것도 인공지능의 영향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최근의 수법들은 특히 젊은 기사들 그리고 신진서 선수, 신민준 선수도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기사들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공부 방법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기보를 놓아보고 사활을 풀고 연구회를 하고 이런 공부 방법에서 최근에는 사실 그렇죠.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부 방법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졌죠. 세계대회가 열리는 현장이라든지 KB리그 검토실에도 노트북이 항상 등장을 하고요. 네. 초반부터 3-3침투 그리고 우상 쪽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받지 않은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수법이고요. 지금은 네. 아마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포석들일 겁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조금 후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시니 여기 둔 거는 이제 축머리의 이유가 있거든요. 네. 흙이 받았으면 이쪽을 이제 젖혀서 많이 나오는 3-3침투의 변화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도 사실 축이 백이 유리하긴 하지만 걸쳐둔 다음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걸쳤을 때 받지 않고 상대에게 양걸침을 당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가 더 크다고 본 거고요. 예전에는 양걸침 정말 가깝게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네. 충분히 둘 수 있다. 양걸침을 당해도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알파고가 남기고 간 흔적이죠. 알파고가 사점 걸칠 때 안 받고 다른 곳을 둔 바둑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나오는 강한 인공지능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날일자 예전에는 날일자 걸침하면 거의 열에 여덟 아홉은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날일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흙이 받는 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안 받는 수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양걸침을 당하는 게 좋진 않겠지만 네. 그 사이에 그만큼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여기 단수치고 는 것도 부분적으로도 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이 젖히고 막는 이 자세가 나오게 되면 하변 쪽과 우변 쪽에 이렇게 모양이 생기거든요. 네. 모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좀 제한하는 수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이런 모양은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실전이 어디로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수는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노리고 있죠. 노리고 있기는 하지만 뭐 당장 지키지 않아도 백두자충이 차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이어서 교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것은 흑이 좀 아쉬운 교환이고요. 이런 모양에서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연구되는 수가 이쪽을 두는 수예요. 여기를 두는 수인데 좀 배석은 다르지만 이런 수들이 지금 한칸 띄었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쉬운 수도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요. 이곳을 지킨 수는 이제는 나와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뜻이죠. 나와서 끊으면 물론 흑이 입구자 두면은 바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으로 이제 차단이 되면서 중앙 돌들도 조금 신경을 쓰이고 나중에 백이 팻감이 많으면은 이렇게 비상수단을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완벽한 모양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흑으로 하여금 이제 바다라라고 주문을 네. 하는 건데 흑 역시 받기는 좀 싫어요.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를 먼저 입고 한칸띈 것과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이어주는 자체가 흑은 공배의 느낌이고 백은 약점을 지키면서 안정을 취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받기는 싫고요. 역시 최근에 나오는 형태들, 최근에 나오는 이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는 아마 두 선수 거기다가 아마 한 명을 뭐더 보태자면 박정환 선수 정도일까요? 아마 그한세명 정도가 네.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수법들, 새로운 보석들. 아, 그럼 뭐 오늘 바둑을 보면 아, 이게 최신 유행 수법이겠구나 네.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이 수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주면 두점 머리와 동시에 네. 호구자리이기 때문에 급소이죠. 그 다음 행마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지만 네. 흑돌이 여기 쌓이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때 돌이 호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두 네. 점 압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밀고 나오면 안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방금처럼 두고 또 버틸 수도 있습니다. 버틸 수도 네. 있고 이렇게 받는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선으로 이것은 왠지 이제 좀 당한 느낌이 드니까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상대가 4선으로 어깨를 짚어왔는데 이 선으로 좀 낮게 낮은 자세로 포복하는 것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선 신민준 선수가 처음으로 신진서 선수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까처럼 밀고 나오거나 아래쪽으로 받거나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미는 수는 아마 뛰어서 계속해서 다음에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든 응수를 해야 되는 형태라서요. 네. 아마 둔 다음에 날일자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압박을 하면 그때 다시 또 나가서 싸운다거나. 역시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나와 끊는 수가 선수라서 이 나와 끊는 수에만 손이 오면 흑도 모양이 호구이긴 하지만 튼튼하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을 좀 쓰고 있네요. 아, 밀어서 두네요. 민수에 대해서는 한 칸을 뛰어서 당장 응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쪽을 눌러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도 이 교환 자체는 밀때 젖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교환을 해놓고 이런 곳을 간다거나 하는 것도 있겠고요. 저 여기를 밀어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바로 젖혀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먼저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받는다면 네. 그래서 우변쪽 변화 또는 우변쪽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 이 교환이 조금이라도 득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붙여 나오는 게 가능한 건가요? 물론 흑이 이두 점만 잡고자 한다면 네. 자, 이두 점을 잡고 바둑을 그르치는 아주 좋은 예일 것 같아요. 두 점은 잡고 바둑은 거의 이제 정말 그르친다는 말 자체가
딱 어울릴 것 같네요. 베개 자세가 정말 좋아지네요. 네, 흙이 얻은 것은 10집 미만에 실리지만 네. 베개 전판 대세를 그르쳐버리는 진행이고요. 신진희 선수는 여전히 빠른 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마치 정석이라는 듯이 두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것이요. 이 젖친술을 생략하고 여기를 받는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고 차단을 했을 때 이 수가 없을 때죠. 뚫고 나오는 수가 먼저 꼬부려둔 수로 인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베개 입장에서도 지금 젖힌 수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젖히느냐 뭐 이쪽으로 넣느냐 씹었느냐 방법의 차이이지 네. 지금 상변을 받을 수는 없던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가장 좀 강수로 젖혀서 우변 쪽을 살려나왔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선 쪽으로 눌리기는 했지만 우선 우변 쪽 돌만 살아나오면 흙도 두터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심상치 않네요. 두 선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네. 아마 두 선수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고 또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바둑판 앞에서는 서로에게 정말 지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신민준 선수보다 한 걸음씩 앞서 나간 느낌이 있지만 계속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신민준 선수가 계속 신경이 쓰였을 거고요. 네.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보다 계속 앞서가는 신진서 선수를 정말 추월하기 위해 쫓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고요. 감각적인 수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흙이 끊어서 이렇게 모양을 정비한 것은 두터움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동시에 백이 만약에 이었다고 한다면 이 모양 자체도 좀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었고 그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잊지를 않고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한 점도 외롭다라는 거죠. 백이 다음에 이런 곳 두 칸이나 바짝 다가온다든지 하면은 이한 점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가 있죠. 당장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벌린다든지 걸친다든지 해서. 네. 지금은 이쪽을 따내는 것도 있는 수와 교환을 시킬 수가 있다면은 해두고 싶은데 이 따내는 수 자체가 절대 선수인지가 의문 같아요. 따냈을 때 백이 뭐 이쪽으로 건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 빵 따냄을 하면 엄청나게 두터워 보이지만 이 두수와 이 두수의 가치는 분명히 우변 쪽 두수가 훨씬 큽니다. 네. 이 한 점이 제압당하게 되면 이 빵 따냄을 두 번을 했지만 그 빵 따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죠. 여기서는 신민준 선수가 좀 시간을 쓰는데요. 포인트는 우변일 것 같네요. 백이 다가오는 것이 흙 한 점에 대한 압박이 되니까 뭐 이렇게나 또는 한 칸 더 걸쳐서 둘 수도 있겠고요. 아, 그쪽은 선수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네. 받아준다면 그때 이쪽으로 가겠다. 결국 우변으로 돌아오겠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며칠 전인가 뭐 지나가면서 한 얘기로는 최근에 둔 시합들이 초반 진행은 다 이제 본인이 좀 괜찮게 풀렸다라고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열심히 이제 초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반 포석에는 좀 자신감이 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바꿔놓은 부분도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네, 포석의 패러다임이나 그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 또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아예 네. 바둑을 새로 배우는 느낌이에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들이 하나씩 깨지고 새로운 상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느낌이라서 정말 한 2년, 3년 동안 바둑을 잠깐 떠나 있다가 다시 지금 이제 돌아오면 이게 뭔가 싶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특히 좀 신예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원래 신예 기사들이 이제 공부 재료로 삼았던 당대 1인자들의 바둑, 예를 들자면 박정화 선수의 포석이나 뭐 허재 구단의 그런 포석들, 수법들을 연구를 하다가 네. 최근에는 아예 그것들이 틀이 다 깨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들로 다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종류가 많죠. 한두 가지 포석이 아니라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예 기사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저도 뭐 틈만 나면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정수, 그 안에 있는 진수를 깨닫고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수법 자체를 모방하는 것에 그쳐서는 인공지능을 뭐 제대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아니라 좁게 벌리면서 단단하게 모양을 갖췄고요. 아무래도 날일자 한칸더 가는 것은 백이 당장 들어오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가만히 놔두더라도 좀 허하기 때문에 한번 네. 더 지키는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눈목자라면 이제 당분간은 백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한 점에 대한 압박은 뭐 걸치는 수보다는 약하지만 지금은 귀에 걸침보다는 벌림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한 점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풀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백이 이제 입구자로 두면 아마 한칸 정도 뛰어서 이 돌이 단단해야 결국은 나중에 이 돌을 뭐 이곳 급소, 난이자 급소 정도 둬서 압박을 할 때도 이 돌이 단단해야 더 효력이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은 다가오는 정도일까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수인데요. 아마 네, 이 다음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선 단수를 쳐서 중앙 쪽을 좀 두텁게 해놓는 것도 있겠습니다. 획도 역시 한 번은 돌봐야겠고요. 중앙으로 한칸 뛰는 수 약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네.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백이 이 자리를 오는 것과 비교하면 백이 이 자리를 오면 뭔가 답답하죠. 안에서 어쩌지 모양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딱 급소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네. 자리는. 좀더 적극적인 네, 순가요? 말씀을 드리려다가 네. 이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근데 그래도 여기를 뛰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는 좋은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곳이 이제 백이 내려서는 수 정도는 선수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끊는 수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수는 집을 차지함과 동시에 백돌에 대한 약간의 압박도 겸하고 있는 수이긴 하지만 백은 탄력이 많고 여기를 이제 백에게 허용하게 되면 흑도 한번 또 모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칸을 뛰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민주 선수는 좀더 타이트하게 또 집이 되는 곳, 상대의 근거를 뺏을 수 있는 곳으로 돌이 갔습니다. 이 수와 이 수는 네. 아마 좀 기풍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아요. 한술 더 뜨네요. 네, 오늘 대국은 네, 아마 두 선수의 좀 기세 싸움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 한칸 자리는 좋아 보였었는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가 계속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려서는 자리가 나와 끊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흙의 근거를 뺏자라는 뜻인데 역시 조 선수는 생각하는 발상이 좀 다르네요. 우선은 가장 치열한 수부터 이수도 그렇고요. 이수도 사실은 이제 많은 기사들 그리고 특히 저나 뭐 30대, 40대 기사들은 한칸뛴 수를 이제 일감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두 선수는 정말 피가 끓는 나이이기 때문에 먼저 집이 되는 곳, 상대의 근거를 뺏는 것부터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수 마찬가지로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수를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는 패를 네. 굴복시킬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내면 이쪽 패감을 쓰더라도 결국 이어 있게 만들어서 패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해놓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래야 중앙 쪽 이 돌 자체가 힘을 받게 되겠고요. 중앙 네. 쪽 이 바람권도 달라지고요. 아마 따내면 패감을 겸해서 이쪽 우변 쪽을 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자, 우변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우선 치 받는 수가 네. 네. 그 다음이 흙이 어떻게 받는지가 어렵거든요. 이 두 점을 그냥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늘더라도 찝어서 연결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쪽을 두더라도 젖혀 나오게 되면 네. 일단 늘어두었고요. 자, 그리고 네. 이 패는 아마도 백이 굴복을 시킬 수가 있을 테고요. 따내게 되면 물론 흑이 이런 거 패감을 쓸 수... 이 패를 굴복당하기 싫다면 뭐 찌르는 패감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꽤 네. 약수거든요. 그 다음 패감들을 또 견딜 수가 있나요? 그렇죠. 백이 이쪽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계속 패감으로 듣는다면 네. 괜히 약수 패감만 먼저 쓰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단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단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웬만하면 근데 입방 따냄을 당하게 되면 두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뭐 결국 굴복을 해야 된다면 어디라도 안 건드리는 편이 낫겠죠. 네.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백이 젖히는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두 점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선으로 한 칸 띄어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 또는 이렇게 젖혀서 아예 이 두 점을 끌고 나오면서 흑에게 큰 타격을 입히자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변화를 보더라도 백이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점이 아래쪽으로라도 넘어간다면 흙이 먼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근거가 없어졌거든요. 근거를 뺏긴 채 백과 동행을 하는 결과가 됐죠. 막는 것은 쉽게 젖혀 나오면 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환이 이선과 막는 수의 교환이 없다면 백 흙이 붙이던 아니면 이쪽을 끊던 간에 중앙 쪽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런 수들을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 수는 우변을 넘겨주더라도 네. 백이 가만히 넘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능동적인 수를 둘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앙 쪽으로 네. 진출을 하면서 이 돌을 최대한 압박하자라는 뜻이 있고요.
자, 오늘 바둑은 뭐두 선수 초반부터 이렇다 할 포석 없이 바로 초반 한 20수 정도부터 전투가 일어난 양상이고요. 오늘 바둑이 순탄하게 집바둑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미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기대했던 그대로인데요. 양측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 물가 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 물가 정보의 경기입니다. 신진서, 신민준 주장 맞대결 역시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초반부터 아주 재밌는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바로 세 번째 수부터 3-3을 침투한 것도 그렇고요. 양 귀를 다 비웠어요. 네, 사실 2017년 초에 양화점을 서로 두고 3-3 침투한 바둑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파격적인 이 수법이었는데 알파고가 나온 초창기예요. 요즘에는 이제 세 번째 수로 심지어는 들어가는 수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고요. 뭐 인터넷 대국이나 시합에서 간혹 두어지기는 합니다만 역시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느낌이 있죠. 이러다가 두 번째 수로 들어갈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다시 한번 화점을 차지를 했고. 자, 여기를 걸치자.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뭐 열에 정말 여덟 아홉은 받았을 텐데 아마 걸쳐놓고 이 좌변을 이렇게 좌하기를 이쪽으로 막아서 하변과 우변 쪽의 모양을 쌓자라는 이 작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은 그 작전을 공세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양걸침 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 네, 거죠. 받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두니까 알기 쉽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최근에 배석에 따라서는 이런 수들도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가만히 한 칸을 띄어서 이쪽 압박과 이쪽 압박을 맛보기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니까 하나, 다가갔고요. 네. 이 수를 둔 것은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받아준다면 여기를 눌러갈 때 젖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었고요. 실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압박을 하고 막아가니까 여기를 받는 것은 이쪽이 차단을 내니까 서로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끊어가고 단수를 치고 이곳에서의 절충은 서로 거의 최선으로 둔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모양이 좀 무거워집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이라도 먼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았고요.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 한 칸을 띌 때, 여기까지는 서로 접근전 좀 돌과 돌이 맞부딪치긴 하지만 계속 물 흐르는 듯한 진행입니다. 서로 상당히 돌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좀 유유자적 흘러왔다면 여기서의 한 수가 이제 약간 예상을 벗어났는데 이 자리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아마 일감은 두 선수 모두 여기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아마 뭐 많은 기사들한테 좀 물어본다면 이 자리를 선택할 기사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그다음에 가면 더 모양이 좋죠. 그리고 만약에 백이 어딘가를 두면 이 자리도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마 한칸 띄는 수가 최소한 이 장면에서 나쁜 수는 아닐 겁니다. 정수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정수보다는 좀더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고 상대에게 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수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두었는데 여기서도 뭐좀 천천히 간다면 이 자리도 상당히 좋은 지금도 자리인데 좋죠. 신지혜서 선수는 질수 역시 없다. 상대가 이렇게 오면 나도 여기서 기세에 밀릴 수는 없다. 네, 기세의 한 수죠. 여기 딱이 선으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불꽃이 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실전에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 나와 끊는 수가 있어서 이런 곳이 거의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갔지만 백이 이곳을 왔을 때 차단이 쉽지가 않아요. 이한 점을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을 차단을 했지만 여기서 먼저 패를 걸어간 것이 수순이 괜찮았죠. 어차피 움직일 것인데 패를 하나 먼저 걸어둠으로써 패감으로 사용을 하고 패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 수는 상당히 기민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물러났고요. 여기서도 젖히는 수도 있었겠지만 젖히면 뭐 이렇게 둔다든지 또는 끊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아마 끊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니까 흙도 막는 것은 바로 젖혀 나오거든요. 이제는 끊을 수도 없고 껴붙이는 수도 안 되죠.
그래서 또 네. 이렇게 된 수가 아주 유연한 네, 작상이네요. 살짝 비껴갔어요. 네. 막는 수를 보면서 중앙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뜻이고 자, 여기서도 한 칸을 띄워놓은 다음에 재밌습니다. 여기서 끊었을 때 네. 잡을 수 있는데 잡질 않거든요. 여기를 두면 당연히 두 점을 잡잖아요.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를 넘어갔는데 이제 바둑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돌을 잡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활용당하기 싫은 건가요? 네, 당연히 잡는 것이 집으로도 그렇고 네. 뭐 한 칸 뒷마당에 여기를 왜 안 잡을까 하지만 지금은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최소한 여기가 선수죠. 또는 이렇게 두고 뭐 단순히 이쪽 단수가 선수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선수라는 점이 이제 백이 싫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쪽이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백이 반대로 찝고 뭐 넘어가자고 하는 그런 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있으면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없죠. 거죠. 아예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는 것이 이제 네. 네. 재밌는 곳이고요. 한 칸을 네. 뛰었겠죠. 한 칸을 뛰고 이니까 모양이 진행된 바로는 한 칸을 뛴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나리자를 가고 네.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네 있고 호구를 치니까 여기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나리자라니까 정말 중앙에서의 접근전인데 흙이 아주 두텁게 따냈습니다. 이 자세는 또 흙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된 시점에서 보면 네. 우선 좀 눈에 가시 같았던 계속 신경 쓰였던 나와 끊는 수가 해결이 완벽하게 됐고요. 백은 뭐 잡힐 돌은 아니지만 실리로는 백이 우하기와 상변 쪽에 벌어둔 것이 있어서 앞서가는 국면이고 흑은 네. 빵 따냄 그리고 뭐 중앙 쪽 이 돌도 아직까지는 뭐 약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흙은 두터움을 유지하면서 추후에 뭐 이런 쪽 공격하는 즐거움 이런 것이 있어서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몇 수의 진행은 자세하게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 빵 따내고 빵 따낸 자세가 와서는 흙도 상당히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찔렀나요? 찔러서 수를 물어본 장면인데 네, 막았고요. 꽉 막았네요. 네. 꽉 막았고 여기는 결국은 백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손을 빼면은 끊어서 여기를 단수 치면 있고 네. 끊을 때 단수 치고 넘는 순간 백이 오히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빵 따냄이 상당히 두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약점을 지켰고 완생의 형태를 갖췄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낙수를 이제 백이 해줘야 된다면 흙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네. 이 돌도 거의 뭐 공격당할 염려는 없죠. 지금 바로 해두는군요. 네. 여기도 선수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돌도 네. 두터워지고 이 돌도 두터워졌습니다. 이 몇 수에서의 과정에서 백이 빵 따냄을 당하지 않고 두는 방법이 있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 흙이 느려 보이긴 하지만 이 두 수를 좁은 곳에 투자를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상당히 두터웠고 지금은 뭐 흙이 생각보다는 이수부터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우변을 포기하고 중앙 쪽으로 먼저 뛰어서 진출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 돌을 지금 바로 계속 돌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 자리가 지금 눈에 딱 들어오고요. 여기는 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자리 네. 서로에게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흙이 한 칸 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 온다든지 해도 네. 이 돌도 연결이 아직도 확실치가 않죠. 이 돌은 또 따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는 정말 절대의 자리라고 봐야 되겠고요. 한번 볼까요, 형세를. 백은 우선 집으로는 한 25집 정도는 차지를 한 모습이고 흙은 눈에 보이는 집은 여기 10집 눈에 보이는 집만으로는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 흙은 네. 이제 이 약한 돌 그리고 이 돌을 좀 공략하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굳이 선택을 하자면 흙인가요? 네, 저는 흙에 좀 공격을 하는 즐거움이 네. 남아 있는 만큼 네, 뭐 아직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양쪽을 좀 노리는 쪽으로 갔는데요. 네, 그 수는 이제. 연결을 하면 네. 뭐 백이 이렇게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상대는 공배를 두는 사이에 나는 이제 집이 되는 곳을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사실 약한 돌이 두 개가 있어서 정말 뭐 무작정 이런 식으로
양동 작전을 펼쳐서 하고 싶지만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오히려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상대는 집이 되는 자리에 두고 있고 네. 흙은 공배에만 이제 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는 좀 집을 차지할 건 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공배를 연결해라 라고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요. 흙은 이 돌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당장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눈 모양 반개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안형이 있고 그렇군요. 백이 한 두 개 정도 돌이 더 쌓이면 그때쯤 네. 좀 걱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백도 이 방향으로 진출을 네, 했고요. 날이 있잖아요. 네. 한 칸이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지금은 혹시 이 돌에 대한 압박을 스며시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런 곳에 돌이 오게 되면 이제는 뭐 들여다보고 한 수만 더 두면 그래도 포위권, 네.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 약점이 좀 여러 곳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무난하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 돌에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흙은 어떤가요? 좀 진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음 한 수가 정말 어렵네. 네. 이런 곳 밀어가는 자리도 두텁네. 네. 여기를 밀어서 벽이 생기고 나면 이쪽으로 하변 쪽으로 돌이 갈 때 집 모양 네. 또는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 가장 좀 무난하게 둔 다음에 역시 좀 한 걸음 쉬어가면서 좌변 쪽으로 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한 수의 가치는 있겠지만 역시 네. 백이 먼저 압박을 하는 자세가 나오면 네. 하변 쪽, 우하 쪽에 백이 자연스럽게 커질 공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선 수순들을 보면 이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수가 여기입니다. 뭔가 실마리 여기서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네. 지금 만약에 제가 흙이면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모호합니다.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판단도 애매하고요. 지금은 신진서 선수는 이 돌에 대한 압박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자라는 게 이수이고 네. 신민준 선수는 그냥 여기를 도망가거나 이쪽을 지키는 것보다는 여기를 이제 백의 얇은 곳을 노리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자. 서로 비슷한 곳을 두고는 있지만 생각은 네. 완전히 다릅니다. 역시 압박을 하는 수죠. 네, 서로를 압박하면서 조금이라도 먼저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수도 두어지고 보니까 또 일리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아 여기를 두니까 이 수는 뭐 당연한 이제 이해하기 네. 쉽죠. 이 한 점을 잡으면 이 돌이 많이 안정이 되니까 막아달라는 뜻이요. 막으면 끊어서 안정을 네. 취하겠다는 뜻인데 자, 화려합니다. 이거 뭐 정말 노골적으로 이 다섯 점을 노리는 수예요. 네. 사실 이런 곳에 붙이는 수 행마가 그렇게 많이 두어지지는 않거든요.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네. 이 돌에 대한 악수가 될 수도 젖혔을 때는 이쪽에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행마인데 정말 노골적으로 이 다섯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백은 바로 움직여야 되나요? 여긴 하나 젖힐 것 같아요. 들어서 두니까. 이 다섯 점을 내가 손 뺀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있느냐? 당장 뭐 포위는 밀면 네. 우선 그래도 어느 정도 포위 비슷한 모양은 나왔는데 그래도 타결할 수 있어요? 네, 여기를 젖혔을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밀면 네. 뭐 늘어서 두는 것은 모양 좋게 끊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껴 나오면 네. 단수를 치더라도 단수를 먼저 치고 나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는 것은 끊기는데 젖히고 젖힐 때 치면 여기 단수를 치고 나오는 형태가 그렇군요.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쉽게 잡힐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흙이요? 백이 젖혔을 때. 아, 젖혔을 네. 때요? 뭐 이렇게 받으면. 무서우신데요? 너무 억지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라도 잡을 수 있으면 강수가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뭐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으면 뭐 붙여 끌어서 안에서 눈 모양을 만들자. 그렇군요. 신진서 선수도 여기에 수익기를 이제 100% 끝낸 것은 아니겠지만 네. 딱 일감으로 이 돌이 그냥 잡힐 돌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어서 우선 이 돌을 강화시켰죠. 이 돌을 강화시킨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흑돌을 공격 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만 수습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조금 전에 형색 판단을 했을 때 백이 집으로 앞서 나가는 바둑이라고 했는데 흙이 두터움을 살려서 공격으로 이 재미를 봐야 되는 바둑이라고 했는데 이 둘만 살면 이제 흙이 재미를 볼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아, 밀어갔나요? 밀어가니까 아예 그냥 안에서 자리를 잡자고 하네요. 상당히 실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래도 이쪽 탈출구를 찾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여기만 해결되면 된다, 뭐 이런 그런 뜻이겠네요. 뜻이네요. 시바듬이 이제 젖혀 있는 수를 선수하고 안에서 그냥 알토란같이 뭐 작은 월세라도 왜 그냥 네. 살기만 하면 된다. 대걸 지을 필요 없다라는 뜻인데 우선 그래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싶었는데 정말 네. 이렇게 뒀으면 정말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는 것이 좀 신경을 쓰였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쪽만 해결이 되면 어쨌든 다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여기 세수를 투자를 네. 하면서 이한 점을 잡은 것이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여기 좁은 곳에 두 수를 투자해서 사실 네. 집으로는 상당히 뭐 작은 곳을 두지 않았나 싶었지만 이 돌이 강화가 되면서 백돌을 노릴 수 있었던 것이 가치가 컸다면 네. 역시 세수를 들여서 한 점을 잡은 것은 집으로는 작지만 이 돌을 강화하고 흙을 오히려 나중에 공격할 수 있는 즐거움이 생겼다는 점에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거죠. 조금 느려 보이긴 했지만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이몇수 만에. 네, 이제는 정말 다음 여기가 결정되고 나서 백에게 선수가 오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곳을 뛴다든지 하면 흙이 살기는 살겠지만 그 사이에 백이 다음 만수로 뭐 이런 곳까지 크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은 다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우선 여기 진행을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집 앉는 것은 역시 젖혀 있고 알토란 같이 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으로 잡고요. 젖혀서 진행을 시키고요. 네.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곳을 한 칸을 뛰더라도 바깥쪽 탈출과 안에서 안녕을 만드는 수를 보면은 수습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또이 중앙전에서 이 날이 짜간 이후의 진행에서는 백이 조금 포인트를 올린 모습이고요. 엎치락뒤치락 형세가 한쪽으로 아주 기울지는 않지만 네. 계속 흐름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흙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에서 지금은 백이 다시 잘 처리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이 부분, 네, 젖혀 나왔고요. 놓쳐갔네요. 지금은 젖히더라도 늘고 이 모양이 안성맞춤이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지켜두면 백의 형태도 좋거니와 여기 젖히는 수, 여기 끊는 수 등등이 남아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형태만 되면 여기를 미리 교환시켜 둔 것이 백이 형태를 잡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죠. 신지혜서 선수가 이 날이 짜간 이후부터는 아주 네.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도권이 좀 넘어온 네, 느낌일까요? 지금은 오히려 백이 좀 두기 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단몇 수였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좀 이쪽을 부풀었네요. 상대가 의도하는 바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두지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타고 나오면서 이 돌은 바깥으로 이제 탈출이 가능하겠지만 흙 역시 자연스럽게 늘거나 젖히거나 하면 또는 뭐 찔러서 막을 수도 있겠네요. 이 돌이 다시 두터워지는 서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흙의 입장에서도 이 돌을 살려주는 대신 또이 돌이 다시 두터워지고 계속 네. 뭔가 흥정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자, 단수 치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찔러서 응수를 시킬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최강이고 가장 타이트한 수법이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후수죠. 백에게 어떤 데미지도 입히지 못합니다. 백이 선수를 잡고 큰 곳을 갈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찔러야만이 백이 받아준다면 막는 수를 선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으로 하여금 밖에 만들고 뭐 이쪽을 계속 뒤쫓는다든지 집으로 큰 자리를 간다든지 선수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국면에서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상당히 진입, 이 착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좀 되짚어 넘어가고 싶은 장면을 이제 장면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백이 나왔지만 지금은 또 이제 나온 것이 꼭 옳은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찌른 수요?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젖힌 수부터. 아 네. 그냥 가만히 뭐 여기를 젖힌다든지 안에서 그냥 살 수 있었으면 네. 아까 같이 이렇게 막히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의 머릿속에는 상대가 이어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림을 그렸을 수 있는데 신민주 네. 선수 역시 반발을 했고 이 반발은 당연하면서도 좋은 선택이었고요. 이제 찔러서 끊었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탈락이 됐습니다. 선수는 흑에게 갔고요. 네. 지금은 어디가 가장 가고 싶은 자리일까요? 우선 집으로는 우하쪽 그리고 둔다면 뭐 상변 다가서는 수 네. 정도가 눈에 들어오고요. 일단 귀중한 선수를 잡았고요. 네, 아 계속해서 공격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네요. 이 돌을 계속 쫓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여전히 공격 대상이긴 하죠. 네, 이 돌과 이 우하 쪽이 손을 잡으려면 꽤 거리가 멀지 않느냐. 네. 상당히 신민주 선수 오늘 수법은 이수와도 약간 일맥상통하고요. 계속 상대를 압박하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이수 계속 압박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후면에서는 물론 다른 큰 자리를 두면서 이제 서서히 진행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곳 또 다가서는 물론 매우 큰 자리인데 네. 신민주 선수는 계속 이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타이트한 수법으로 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끊었고요. 네, 지금 흑이 노리는 곳은 이 약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라라고 이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키기 전에 이렇게 두고 그냥 돌려도 되지만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냥 돌리네요. 지키기 전에 이 교환을 시켜놓으면 백이 바깥으로 탈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고 있죠. 네. 날카로운 네, 상대의 압박에 날카롭게 대응을 하면서 이 돌이 뭐 쉽게 잡힐 돌은 아닌 걸로 보이죠. 이렇게까지 진출을 하니까 이제는 공격 대상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네. 이런 식으로 두면 공격 대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수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뭐 여기 하나 받아두겠지만 백이 진출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여기는 흑이 활용을 당했고요. 이 돌림 당한 것은 백이 또 포인트를 올렸고요. 흑이 안쪽에 둔 것과 백이 바깥쪽에 둔 것과의 교환이거든요. 한 수씩 교환을 한 건데 이 자리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흑은 백의 근거를 뺏는다고 두긴 했지만 집이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집 맞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바둑은 여기가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이쪽과 이쪽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나 네. 할 곳은 이 양쪽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로 정리되느냐인데 분명한 거는 이 중앙전에서의 처리는 백이 조금이라도 잘 풀렸습니다. 네, 자 낮게 왔어요. 이거는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크게 지켜서 여기를 집을 짓겠다는 뜻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도망가자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빨리 연결하고 빨리 이제 이쪽과 손을 잡겠다. 이것은 자체 내에서 이 돌이 잡힐 돌이 아니고 다음 한 수로 큰 집이 날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좀 더 타이트한 수법입니다. 뒷문을 좀 닫는 의미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화변 그냥 안 주죠. 네, 여기는 정말 백이 다음 수 두면 이렇게 큰 집이 나면 못 당하죠, 집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이 돌이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잖아요. 혹시 양쪽이 걸리진 않을까요? 백이 이제 공격을 양쪽을 노려서 공격을 하려면 우선을 차단을 하고
어딘가를 차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차단을 또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래도 실리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리를 먼저 손해를 보고 공격하는 것은 조금 네. 위험합니다. 자, 역시 귀는 먼저 지켰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바둑은 이제 여기서 선수로 어떻게든 처리를 한 다음에 저쪽 모양을 키워야 돼요. 네. 바짝 다가가는 것도 있겠고. 우선 다가가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다가가서 넓힌 다음에 백이 들어올 때 이제 공격을 펼친다든지. 여전히 실리로 부족한 상황이죠. 백이 한 35집 정도는 나 있거든요. 네. 흑은 이곳을 제외하고 20집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저쪽에서 20집 정도 이상 네. 만들면 개가 바둑의 양상이고요. 압박을 하네요. 이수 감각은 좋아 보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달아나는 것보다는 좀더 압박을 통해서 이런 곳을 밀어주면 계속 이 흙이 중앙 쪽에 돌이 쌓일수록 흙집이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네. 이 바둑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서로 압박을 네. 하네요. 계속되는 백병전이고 서로 뭔가 기세의 충돌도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바둑 내용 자체가 특히 네. 신민주 선수 입장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두어야 한다라고 좀 본인에게 스스로 주문을 걸고 두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느슨하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신민주 선수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두 선수의 기풍도 좀 그런 그렇죠. 네. 편이죠. 신민주 선수도 상당히 치열하게 두는 편인데 특히 오늘 바둑에서는 또이 신진에서 선수를 상대로 느슨함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고 두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의 이 자세는 참 좋은 것 네, 상당히 같아요. 괜찮은 자세. 네. 이수가 좋은 감각이라는 것이 백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 집을 낼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형태가 상당히 그럴듯하게 갖추어졌죠. 아직 다음 수는 나오질 않았고요. 백도 잡힐 돌은 아니겠지만 좀 옹색하게 살기에는 싫거든요. 네. 삼지 뜨고 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근에서 오히려 이수로 정말 뭐 이런 곳 가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뭔가 흙의 약점을 좀 찔러서 역습을 하고는 싶은데 당장 이 돌의 사활이 좀아 여기를 이었습니까? 그냥 이쪽에서 안정을 취하겠다는 건가요? 아, 이수도 상당히 좋은 수 같아요. 뭐 네. 제가 계속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수가 좋은 네. 수인 이유는요. 지금 살자는 뜻이잖아요. 백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살기 전에 이렇게 두어서 이한점을 끊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하여금 이렇게나 이렇게 이제 이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딘가를 살았을 때 보시면 여기 두어 놓은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이어 놓은 수가 있죠. 다음에 흙이 뭐 이런 곳에 왔을 때 흙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아, 쓰입니다. 약점들이 좀 노출이 되는군요. 네,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살게 되면 네. 여길 와도 언제든지 흙이 끊어서 안정이 가능한데 백이 사는 이 과정 도중에 살기 전에 이수를 해두면 나중에 뭐 이쪽 또는 끊는 수가 왔을 때도 상당히 효율적인 네. 네. 지금 수습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정말 단한 곳도 놓치는 법이 없네요. 네. 자, 그러니까 흙도 여기를 이어주는 것은 괜히 이수의 활용을 당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가장 단단하게 일단 지켰습니다. 집으로 차지를 했고요. 아마 이수가 없었으면 흙도 한껏 넓혔을 텐데 뭐 네. 다가선다든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지킨 거고요. 그러자 여기를 한 칸을 또 뛰어서 오히려 신진서 선수가 분명히 한 5수 전까지만 해도 공격하던 돌이었는데 흙이 백을 공격하던 돌이었는데 이번에도 백이 이제 흙으로 하여금 공배를 연결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 흐름이랄까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축구로 표현을 하자면 공수 전환이 엄청나게 빨라요, 서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서로 계속 좋은 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0초. 아, 결국은 흑으로 하여금 여기를 있게 만들었네요. 이수의 효과입니다. 양쪽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뭐 이쪽이나 이렇게 막 마음 놓고 붙여가더라도 흑으로 하여금 나중에 또 공배 연결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집이 안 되는 곳을 흑으로 하여금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어주진 않겠죠? 이게 정말 싫죠? 아, 그런데, 네. 이수부터도, 이수, 정말 효율 높은 바둑을 두네요. 상대가 압박했을 때 그냥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상대의 빈틈을 찾아내서 득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수법이 제가 이제 이세돌 9단의 바둑을 해설하거나 이제 볼 때,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에게 좀 타격을 입히고 상대에 좀 불편하게 하면서 수습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수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는 수법들인데 상대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역시 받아주진 않았고요. 네, 고쳐가면서 30초. 지금은 뭐 당장 이 바둑이 뭐몇집 승부다라는 건 지금 도저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흐름 자체는 백이 상당히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공방전에서의 행마들 다 정말 어려운 수들이거든요. 네. 두 선수는 너무 빨리 두고 있어요. 네. 자, 늘었고요. 받았고요. 약간 계속 제가 본의 아니게 축구 이야기를 하지만 축구의 한일전이 항상 어느 쪽그 전력과 상관없이 정말 항상 피 튀기는 승부. 그리고 기세 싸움 이런 것이 대단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를 나갈 겁니다. 백은 흑으로 하여금 어찌됐건 여기를 있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흑은 여기를 있기가 싫어서 지금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나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배의 연결을 강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손을 빼서 다른 곳, 큰 곳을 두려고 할 겁니다. 나왔고요. 여기는 아까 여기 단수는 쳐져 있네요. 결국 연결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여기를 잇기는 정말 싫거든요. 늘더라도 연결은 가능합니다. 늘더라도 끊을 수는 없고 백이 억지로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것은 있겠지만 이것은 뭐 여기를 자꾸 따로 연결도 되기 때문에 아마 둔다면 느는 수를 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반발 수단이 있다면 우선 그냥 가장 뭐 무난한 수는 늘어두고 추이를 지켜보는 수인데요. 늘어둡니다. 자, 이걸로 해결은 됐고요. 그럼 이제 손을 돌리게 되나요? 네, 백은 이제 집이 될 만한 곳은 거의 다 됐고 좌상귀의 이선 정도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네, 뭐 정도로요? 더, 네,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기까지 둘수 있으면 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나 이렇게 갔을 때 받아준다고 한다면 무조건 둘 텐데 반발을 해요. 네, 아마 흑이 받아주진 않을 겁니다. 이쪽으로 씌운 다음에 여기 약점을 분명히 노릴 거예요. 그래서 흑도 두텁게 두어놓은 거고요. 그냥 두 칸만 가네요. 이것도 계산에 의한 수일까요? 아니면 이쪽이 신경 쓰여서 둘 그랬을까요? 다인 것 같아요. 좀 신경이 뭐 이성까지 가기에는 좀 모험이 따르고요. 흐름 자체가 워낙 빨라서 사실 시간이 긴 바둑이었으면 한수한수 정말 되짚어보면서 많이 좀 음미할 만한 수들이 많은데 네. 획도 귀는 지켜야 될까요? 뭐 여기랑 비슷한 형태죠. 둔 다음에 날일자 뭐 여기에 백이 날일자 지킨 것처럼 날일자로 둔 다음에 귀는 지킬 수가 있고요. 신민준 선수가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이제 집차지로 끝내기 싸움으로 가서 끝내기에서 끝내기 승부로 가서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뭔가 강수 아, 지금 시점이네요. 여의치 않다고 보는 거군요.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가네요. 네. 그냥 받아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그렇게 거겠죠? 본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뭔가 백이 잘 풀렸고 이쪽에서도 이은수 이런 수들이 백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네. 잘 풀리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긴 차단을 하겠고요. 어떤 수를 그 다음에 보실까요? 어떻게 두나요? 여기를 붙인 바 생각이라면 여기까지 이제 붙여서 끊어서 둘 수는 있는데 이 다음이 네. 문제거든요. 양쪽으로 차단 가능은 합니다. 근데 차단을 한 다음이 문제예요. 이 전체 백대마도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잡힐 돌이 아니고 이쪽으로 한번 기대 보는데요. 끊기 전에 끊기 전에 뭔가 그쪽에 벽을 만들어 두겠다. 그런데 흑이 약간 좀 우격다짐으로 끊어가는 작전이 네. 백이 피하는 방법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늘어서 이쪽을 늘어서 만약에 뭐 흑이 이어준다면 이쪽을 잇더라도 흑의 예봉을 잘 피해간 느낌이 있고요. 네. 아, 역시 늘어두었고요. 이으면 흑이 이으면 그냥 여기를 지키더라도 네. 그 이수가 조금 어색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상변 쪽에서도 백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히는 수는 잘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잊고 싸워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잊지 않고 그냥 여기를 두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작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쭉쭉 밀어가고 그야말로 정말 올인 작전입니다. 치봤거든요. 네. 또 맞고요. 이제 백은 연결은 됩니다. 뚫고 이으면 또 받아야 되죠. 그쪽은 뭐 받을 때 여기를 나와서 전체 대마를 잡으러 가는 작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먹여치면 여기 눈이 반집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순간 아, 이 전체요? 뭐 이런 작전도 구상은 할수 있습니다. 이 와. 바둑판 위에 펼쳐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역시 안 잠깐 펼쳐지네요. 상상만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둔다면 이 수가 네. 또 악수예요. 이었죠? 지키면 그냥 두었어도 아마 이렇게 두고 백이 어딘가를 지켰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악수만 해준 꼴이 됐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 수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뭐 있거든요. 있거나 다시 네. 치거나 약간 급했네요, 마음이. 뭔가는 해야겠고, 사실 전체를 통틀어 10이 걸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붙이고 이었어도 뭐 이런 곳을 지켜야 되는 네. 느낌이었는데 약수를 꽤 약수를 해줬어요. 자,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뭔가를 해야죠. 붙이고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흑이 가능한데 네. 이제 치받았을 때저두 점의 사활을 물론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갔을 안쪽으로 그냥 때, 밀고 이 들어가더라도 정도로요. 흑은 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좀 더, 날일자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더 멋을 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한칸 뛰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어쨌든 탄력이 많다는 얘기네요. 흑이 이제 강수로 잡으러 가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칸을 뛰게 되면 이제 찌르고 이제 치중 가는 네. 수가 있어서 이것은 백도 좀 신경이 쓰이네요. 찌르고 막을 때 치중 가서 이렇게 치중 가서. 이으면 넘어가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팔이 잘안왜 닿아서 좌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팔이 거죠? 잘안 닿아서 네. 이것은 백이 안녕이 잘두집 나는 모양이 잘안 나와요. 넘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날일자를 한번 볼까요? 날일자는
네, 날일자도 날일자로 같이 날일자로 한번 가볼까요? 막나요? 네, 막고 생각보다 막으면 근데 여기를 찌르고 들어갔을 때 역시 네. 두 집이 잘안 나는 형태고요. 여기 사활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실전에서도 다음 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승부에 직결될 만한 아, 사활입니다. 그래서 입고자. 한 칸이나 날짜보다는 덜 떠오르는 수 네. 같은데요. 좋은 순가요? 보시죠. 젖혀 있는 수를 한번 볼까요? 젖혀 이어서 이제 차단을 하는 수를 보면, 네. 이것은 네. 3-3으로 두어서 그냥 잡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입구자를 하고, 네. 젖혀가면은,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젖혀서요. 네, 잡히는 형태지만, 여기를 찝고 끊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흙도 강하게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끊기게 되면 이쪽도 신경이 쓰이고, 끊기는 순간 수상전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흙이 반대로 33으로 왔네요. 네, 3-3을 두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두죠? 지금 그냥 넘어가는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는 네. 다른 수로 끊겨서 안 되고요. 흙이 백이 하나 더밀 수가 있는데요. 네. 막을 때 지금도 혹시 그냥 넘어가는 수는 안 되고요. 백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찝으면은 하나 찝는 수를 선수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거기로 여기는요? 찝어서 네. 받아준다면 그때 넘는 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흙은 못 받나요? 네, 흙은 받지 않고 네. 여기를 젖히게 그럼 되겠고요. 결국 패가 되는 건가요? 근데 백이 사활이 좀 많이 걸린 모습이라서 여기 이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패 모양을 네. 만들고 그냥 따내는 것은 뒤로 넘더라도 지금 백이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 네, 늘면은 근데 흙이 네. 잡으러 갔을 때 이것은 백의 덩치가 커진 패이기 때문에 백이 지금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좀 의문이네요. 지금 실전도 이렇게 진행이 네. 될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모양만 판단해서 모양으로만 판단해서 치받았을 때 백이 당연히 쉽게 이제 수습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쉽게 사는 수가 안 보였고 지금 입구자 가는 수가 흙의 실전처럼 응수한 수 때문에 네. 백도 좀 바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좌상 사활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자, 과연 좌상에서의 수읽기 누가 더 정확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 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신진서, 신민준, 양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마지막 졸피네요. 네. 지금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한번 네.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끊지를 않고, 이 장면에서, 찝지도 네. 않았고요. 그냥 1선을 젖혔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되나요? 네. 지금 백의 생각은 네. 전체를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흙은 이어야 되겠죠? 백의 생각은 이두 점은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젖히고 넘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수일 텐데요. 차단을 하려고 차단하려면 한다면 1선으로 넘어갑니다. 찌르면, 네, 찌르면 또 1선으로 또 늘고요. 아, 이두 점만 포기하면 네, 두 점만 포기한다는 되네요. 뜻이에요. 이거는 실전에서는 네. 이런 상황이 거의 등장하지는 않는데 지금 와서는 최선으로 보여요. 다 살리려고 했다가는 네. 잡힐 가능성이 있고 이두 점만 포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입구자 둘 때부터 이렇게 둘 생각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정말 네, 지금 와서는 네. 다 살리려다가 사활이 걸리는 것보다는 특히 지금 패가 나도 백은 안 되거든요. 흙은 전판이 두텁고 백은 전판이 흙에게 패감 이제 당할 곳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가 나도 안 되기 때문에 두 점만 버리겠다는 거예요.
핵은 그럼 이미 결정권이 없네요. 이렇게 네.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백이 선택한 수가 최선으로 보이고요. 네. 평소에는 정말 잘 떨어지도 않고, 당연히 네. 흑이 이두 점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두 점을 포함해서 살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두 점을 그냥 버리고 넘어가기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두 점이긴 하지만 좀 몸통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막상 버리고 보면 내 집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이네요. 네, 지금도 실전에도 한 칸을 뛰어서 네. 두었죠.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은 완벽하게 살았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이런 식이어도 약간이나마 끝내기를 통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상하를 노릴 여지가 남아 있었을 텐데 여기가 악수고요. 저기는 백이 일선으로 굴복해서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은 그래도 흑집을 많이 깼죠. 이수가 악수가 된 만큼 여기서 좀 피해를 입혔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크게 뭐 했다고 네, 볼수 백이 없죠? 선방을 한것 같아요. 네. 실전은. 끼워버렸네요. 끼운 것은 지금처럼 넘겨주는 것보다는 네. 아예 차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실전에 초반에도 두 점을 잡을 수 있어도 잡지 않았지만, 네. 마찬가지로 흑이 빈상각으로 호수로 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고 지금 오히려 살려주는 편이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낫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서의 그 빠른 판단과 소읽기는 역시 대단하네요. 다수를 치면 이제 딴에서 사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드디어 좌상 공방이 마무리가 됐네요. 백이 네집 나지 않았습니까? 흑은 지금 뭐한 여섯 일곱 집이에요. 그러니까 흑집에서 백집을 빼면 한 세네 집밖에 네. 좌상이 안난 겁니다. 전체적인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지금 집으로는 당연히 백이 앞서 있을 거예요. 아까 꽤 그래도 여기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 형세 판단이었고요. 네. 그냥 이대로 간다면 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정리가 네. 됐거든요. 흙이 어디서 좀더 해볼 수 있나요? 지금 뭐 백도를 잡으러 가거나 뭐 사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없고요. 네. 당장은 없고요. 결국은 끝내기를 하면서 조금씩 노리면서 끝내기에서 득을 보는 쪽으로 추격을 해야 되겠고요. 네. 자, 입구자를 간 다음에 저한 칸까지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대단하네요. 이두 점을 버린다는 발상. 결과적으로는 가장 크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알고 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낸다는 게 네. 대단한 거거든요. 신진서 선수 답네요. 좌상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상변을 정리하려면 여기는 막아야 되는데 결국 백이 네. 살고 나면 흑이 투톱기는 엄청나게 두터운데 크게 쓸 때는 없어요. 엄청나게 두터운데 여기 이쪽 살아있고 세개다 살아있거든요. 그 네. 백돌은 두터움을 쓸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압박을 하면서 여기 몇집 정도 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미 좌상 쪽에서 흑집이 많이 깨진 상황에서 중앙에서 몇집 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은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6대 4 이상일까요? 6대4 이상일 것 같아요. 지금 흑은 이쪽에서 최대한 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우선 이쪽 잡는 것도 상당히 크고요. 네. 그 전에 뭔가 하변 백도를 압박하면서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보면서 여기저기를 최대한 잘해야 끝내기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상에서 좌차 이었고요. 저 같으면 그냥 저처였을 것 같은데 뭐가 싫었을까요? 사실 집으로는 네. 꽤 차이가 크거든요. 백의 저처인 것과 비교하면 네. 여기는 당해주더라도 여기는 흙의 권리인데 좀 역으로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자리가 사실 워낙 커서요. 압박으로는 집으로는 백이 좀 손해를 받겠습니다. 물론 중앙 쪽 두터움은 차이가 나겠지만 네. 자, 규중환 선수는 흙이 잡았고요. 이 돌을 압박하면서 뭔가 하변 쪽 정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단수를 치고 따내는 데까지. 신진서 선수는 나중에 이런 곳에 조금 매력을 느꼈을 것 같네요. 이제 흙으로 하여금 네. 공배를 연결하게 하는 즐거움. 그래도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붙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이 두터움과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을 네. 막 바꾼 거고요. 흙은 여기를 이겼습니다. 계속 이 돌을 압박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뭐 남은 곳은 우하 쪽, 이 중앙 부분이네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백이 앞서 있긴 앞서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 정리를 흙이 최대한 두텁게 하고 여기까지 돌아오면 미세하게까지는 만들 수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도 백이 앞서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뭐 흐름으로만 보더라도 백이 살거다 살고 귀까지 깼거든요. 백이 손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정리가 지금은 이제 중요해졌고요. 흙이 얼마나 최대한 네. 중앙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백도 또좀 붙지 않을까요? 백은 근데 넘어가서 살수 있으면 집이 붙겠지만 네.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 안에서 결국은 거의 쌈지를 뜨고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다는 뜻이네요. 이 모양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찌됐건 네, 하나 밀어두고 넘어가겠네요. 아, 네. 밀어두고 넘어가면 어찌됐건 넘는 게 중요하다. 양쪽으로 차단이 되는 순간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하기 때문에 넘자고 하니까 여기를 뒀어요. 막는 것은 단순하죠. 여기를 이제는 찔러도 막게 되면 넘어도 단수를 먼저 칩니다. 먼저 치고 찌르는 순간 이건 백의 네. 파멸이고요. 늘어달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안 받았어요? 그냥 늘었으면 뭐가 싫었을까요? 당장 찌를 때 여기를 찔러도 사실은 네. 받을 때 넘어가면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냥 찔렀습니다. 물론 네. 막으면 늘어서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깔끔하죠. 더 이상 흙이 추궁하는 수법이 없는데 이쪽에서 뭔가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뭐 아쉽진 않겠네. 여기는 그냥 하나 네. 그래도 불리하다면 네.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두고 나가는 것은 그냥 잡히거든요. 네. 막히는 자세가 깔끔해서 둔다면 젖혀서 버텨야 되겠고요.
약간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받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받는 것은 막더라도 여기 교환이 되어 있는 것은 찌를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신민준 선수도 지금 네. 뭔가 감지를 한 거죠. 여기서 그냥 막아주어서 네. 이렇게 늘게 되면 부족하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요. 뭐 도저히 집으로는 안 된다 판단을 하면 이게 안 된다고 봤을까요, 근데? 네. 자, 이렇게 두었고 아마 백은 늘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그래도 꽤 많이 붙었네요. 이제 그래도 큰 윤곽은 다 드러났는데요. 여기 잡게 되면 네. 저 개가바둑이 되겠는데요. 백이 선수를 쥐고 선수 행사를 할수 있는 곳을 다 하고 여기가 이제 가장 크거든요. 네. 이쪽을 먼저 왔네요. 네, 여기는 네. 선수 걸리고요. 생각보다 여기가 집이 많이 나면서 지금 다시 무쌓여진 볼때 건가요?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바둑이 참 묘합니다. 백이 뭔가 계속 잘 풀린 느낌이 있고 저기서도 백이 묘기를 부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꽤 많이 붙긴 했어요. 그냥 뭐 단순한 끝내기로 본다 이 뭔가 수단이 없다면 13집 정도까지 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붙었고요. 이게 되나요, 혹시? 입구자로 두네요. 아, 입구자도 그렇네요. 이거보다 입구자가 또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백이 끝내기를 시작할 텐데요. 30초.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있는 수는 100에 걸립니다. 네. 이을 때100 흙은 이쪽을 하나 젖혀 놓는 것이 집으로 좀 드릴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고 아, 이곳은 서로 이쪽이 선수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곳이. 우선 가장 단순하게 네. 그냥 서로 가장 쉽게 끝내기를 한다면 여기를 막는 것으로 개가를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미세하네요. 아, 지금 이 그런가요? 그림이면 네. 네. 바둑이 참 희한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 백이 계속 잘 되는 느낌인데 네. 흙이 이 수도 그렇고요. 뭔가 흙이 급하게 서두르면서 또 손해를 본 느낌이었는데 여기 정리 조금 잘 됐다고 지금 바둑이 미세해요. 여기를 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부터의 끝내기 싸움이라고 네. 봐야겠군요. 여기를 잘 모르겠어요. 이쪽을 네. 백이 두면 분명히 백이 좀 즐거움이 있는데 또 잘못 건드렸다가는 후수를 잡을 수도 있는 형태라서 네. 또 흙이 먼저 두면 흙이 또 살이 좀 붙고요. 뭐 서로 간에 일단은 확실한 끝내기들부터 다 하겠어요. 아, 여기 이런 수도 재밌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것이 보통인데 네. 이렇게 둔 것은
지금 이 상태죠. 넘어가는 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패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받게 만들면 끝내기로 여기 돌이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 네. 흙이 흙집이 이쪽에 날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뭐 반집이나 반의 반집이라도 이게 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차이인데 네. 그 정말 반상 위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변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빗듭니다. 그냥 신민준 선수는 싹싹하게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이렇게 처리된 것보다는 흙집이 나중에 한 집이라도 날 때는 돌이 네. 여기 있는 게 낫죠. 밀고 들어갈 때. 이런 수는 정말 설명 안 들으면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를 네. 모르겠어요. 백이 먼저 여기 건드리네요. 자, 궁금한 부분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백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주는 것은 당연히 백이 기분 네. 좋게 여기까지 둘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을 두어도 흙은 반대로 호구를 치면서 버티니까 실전도 여기를 둘 때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버틴 거죠. 지금도 끊는 것은 오히려 잡힙니다. 네.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또는 젖혀서 단수 치는 것까지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 그냥 가장 무난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최대로 갔고요. 네. 신진서 선수도 분명히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여기가 이렇게 한 열 지금 이렇게 두면서 14집까지 나거든요. 그냥 끝내기를 하면 14집이 나는 순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뭔가 생각했던 만큼 형세가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수도 그렇고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더 네. 득을 보는 수가 없나 보고 있습니다. 이었고 이건 단수를 치겠다는 이야기예요. 흙을 이어서 후퇴시킬 수 있으면 여기는 그래도 이 상태로 손을 빼겠지만 이 교환 자체로도 백이 살이 붙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많거든요. 흙이 먼저 두었을 때도 이 교환을 아예 안 한 것과 비교하면 해둔 것이 훨씬 네. 이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흙이 버틴다면 전체 사활을 노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쪽으로 갔어요. 보강을 하되 여기 공배를 이룰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네, 괜찮나요? 그쪽으로 차단을 했을 때. 괜찮습니까? 지금 네, 백이 당연히 이쪽으로 차단을 했고요. 네. 두 선수가 서로 당연하다는 듯이 두고 있는데 지금 이수의 뜻은요. 여기를 받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늘고 이어서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이쪽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패는 가치가 작다는 거예요. 패를 백이 따내더라도 또 따로 연결하면 돼. 따로 두겠다는 뜻이고 백이 그래서 안쪽으로 젖힌 것은 네 이 돌을 살에 걸리게끔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이쪽을 찌는 것이 재밌습니다. 막아주면 끊는 수가 당장 생기거든요. 그래서 백우라에급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이쪽을 넣은 다음에 이 패를 하다가 나중에 흙이 패를 잇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단수 쳐서 패를 해소가 가능해요. 이거는 또 백이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잡하네요. 흙이 처리를 잘한 것 같은데 붙이고 네. 저도 찌르는 수를 처음에는 못 봤는데 찌르는 수 하나 듣는 순간 부분적으로는 네. 물론 백이 차단은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오면 이게 또 괜히 건드린 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또 잘 처리를 했어요. 날카롭습니다. 찔러갔고요. 이으면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젖히기라도 하겠다는 뜻이죠. 네.
아주 뭐 좁은 곳에서의 서로의 수일기도 네. 엄청나네요. 이었고요. 이곳 자체만 놓고 보면 흙이 건드려서 오히려 백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네. 좌변만 놓고 보면 흙이 득이 없는데 문제는 이수가 생겼다는 거죠. 최소한 이수가 생겼고 횟감 많으면 이렇게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더 크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뭐 굴복시켜서 따내는 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백은 애초에 굴복을 하라고 여기를 단수를 친 건데 네. 도로 연점이 흙이 따내게 되면 그렇죠. 단수를 쳤죠.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백돌이 여기가 있는 것이 참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 따냄 당하게 되면요. 네. 이쪽에서의 처리는 또 흙이 득점을 네, 했네요. 흙이 잘 줬어요. 네. 그리고 문제는 백이 정말 잘못하다가는 후수를 잡게 되면 이거는 흑승이거든요. 여기 뺏기는 순간에 가령 흙이 연결을 하면서 네 혹시 사활 네. 관계가 사활관계가 근데 백이 잡히지는 않겠네요. 네. 더 강하게 두어갑니다. 횟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횟감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자, 실전에 흙이 시간 연장책으로 좌상기는 하나 먹여쳐둔 교환이 있고요. 네, 이쪽은 하나 했고요. 따내고 아마 이쪽 횟감을 써갈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당장 자체 횟감도 하나 있죠? 아니고 이거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야단났을 것 같은데요. 패를 못 이기는 순간 건드려서 흙집이 더 많이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미세하던 찰나에 네. 결정적일 수가 있겠어요. 백의 백감들은요? 백은 여기 막는 게 우선 절대 백감 하나는 있고요. 네. 그 외에는 횟감이 좀 마땅한 게 없습니다. 네, 여기는 백이 사용이 가능하고 따낼 때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따냈을 때 전체 사활이 괜찮나요? 보시죠. 여기를 따내게 되면요. 네. 만약에 백이 여기를 연타를 했다. 이곳을. 이쪽은 흙이 엄청나게 큰 네.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이쪽을 찔러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양쪽 변에는 집 모양이 없고 중앙에서만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수 한 집은 나 있는데 네. 여기서 한 집이 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좁긴 좁은데요. 자, 따냈고요. 뭐 이렇게 되면 개가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백이 네, 만약에 여기를 다시 받아야 된다면 분명히 이곳에서 네. 건드려서 손해를 봤어요. 자, 버틸 수 있을까요? 오, 버텼고요. 이거는 정말 사활이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어요? 보시죠. 제가 다 긴장하네요. 여기를 찔러가면 네.
단수를 치고 우선 백은 이쪽을 먼저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건드리겠네요. 따내면 네, 찔러갔죠? 여기를 따내고 네. 이렇게 들어갑니까? 차단을 하면 아까 여기를 지금은 이교환이 돼 있으면은 살 수 있어요. 이교환을 먼저 해두면 약간 어려운데요. 다시 보시죠. 여기가 선수한 집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단수였죠. 선수한 집이라고 해서 먼저 해두면 집혔을 때 네. 단수치고 넣을 수가 없거든요. 늘면 아까처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단수를 치면서 전체가 네. 걸려버리니까요. 이걸 안 하면 안 하고 네. 먼저 단수치고 실전 단수쳤죠. 단수치고 단수치고 여기를 늘어둡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먼저 둘 수는 있는데 네. 따낼 수는 있는데 절묘하게 있는 순간 차단과 아. 두 집 내는 게 맞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를 차단을 할 때 그때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 찝더라도 먼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살 수가 있죠. 아, 이 수를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다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럼 산다는 얘기네요. 네. 사는데 피해는 네. 보거든요. 근데 대신에 여기 또 엄청나게 큰 곳을 두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변화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바둑은 엄청나네요. 네, 지금 늘면 대만은 살았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선수한 집 딱 봤을 때는 여기를 두면 한 집도 안 나고 백이 선수한 집으로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략하는 게 삶의 네, 수익의 속도가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지금 살았죠? 네. 맞더라도 그때 여기를 두면 이곳과 이쪽 집 내는 수가 맞보기라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더라도 가만히 이어두면 집 내는 수와 연결이 맞보기이고요. 네, 살아있어요. 이교환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개괄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마네인 부분이 변했거든요. 네, 이곳은 흙이 끝내기를 한다면 네. 따내고 입고 이렇게 차단을 해서 네. 130대고 네, 살고 흙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진행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흙이 뭐 여러 개 따내면서 정리가 잘 됐고 백을 최소한으로 네. 두 집으로 줄였는데 이쪽도 출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막았습니다. 여기는 당장은 정리를 하진 않았고요. 이곳에서의 득실 어땠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제 개가로는 지금도 미세한 것 같은데 제 개가를 네. 지금 백이 약간이라마 지금 치받는 수가 제일 깐깐하거든요. 네. 자, 실전도 그렇게 갔어요. 백이 조금이라도 이길 것 같은 게 여기랑 여기가 지금 거의 맞보기고 다른 큰 끝내기가 네.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거는 백이 이길 것 같네요.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되고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중앙 정리한 다음에 흙이 저쪽을 막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12개였어요. 15집, 16, 20, 21, 22, 26, 28, 31, 32, 33. 흙이 한 45집 정도, 45집. 네. 백은? 마흔 한 집? 백이요? 네, 덤에는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찌르고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여기 두겠다는 뜻이겠죠? 여기 두면 바둑판이 지금 많이 좁혀져서 결국은 끝내기가 남은 끝내기가 뭐 흙이 하고 중앙 정리하고 막는 것까지가 네. 거의 최선이거든요. 이쪽도 정리하고 다 정리가 됐어요. 이쪽 변화가 끝나고 보니까 여기서는 또 흙이 완벽하게 득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 네. 사활을 정확 아마 신민준 선수도 그냥 따냈으면 여기를 때 막을 수가 있었는데 패를 걸어간 것은 네. 백이 흙이 패를 해소를 하는 게 선수라고 봤을 거예요. 저 여기를 뚫리면서까지 이렇게 네. 잡을 리는 없었고 패를 따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받을 때 막겠다는 뜻이었는데 신진 선수가 손 빼고도 지금 살았거든요. 그 수익기를 신진서 선수는 대마 수익기를 사는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네. 신민준 선수는 여기를 찌르고 나서야 아 살았네 라고 한 거고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 사활에 따라서 패감 쓸 수 있는 패감의 가치가 다 달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패 해소가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패를 안 걸었겠죠. 네. 그냥 따냈겠죠. 정말 뭐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는 변화가 생길 곳은 없겠죠? 네. 아 그쪽이 큰가요? 아 이쪽이 크고 이렇게 두고 그러면은 네. 저쪽을 두겠네요. 네, 지금은 백이 이겼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여기에만 놓고 보면요. 네. 그냥 따낼 수 있는 자리를 흙이 2패를 한 거잖아요. 이 형태에서 그냥 따냈으면 백이 찌를 때 그냥 막고 뭐 끝내기 승부가 되는 거였는데 네. 여기를 두는 바람에 백이 백감 쓰고 따내니까 네. 이쪽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죠. 네. 그 말은 곧 여길 따내고 찔렀을 때 막지를 않고 여기를 후수로 한 5집, 대여섯집 끝내기를 하고 여기를 당한 거니까 여기 뚫린 거는 지금 한 10집 이상 당한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비교해보면 당연히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찔러서 사활이 걸리는 줄 알았지만 네. 신진서 선수가 정확하게 여기를 두고 먼저 넣으니까 절묘하게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살아있다는 것. 따내는 것이 신민준 선수는 선수라고 네.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패를 걸어갔고 신진서 선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연타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장면에서 신민준 선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좀 당황을 했겠는데요. 네. 여기를 찔러간 것까지 보면 아마도 사활에 대한 정확한 수익기가 안 되고 잡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완벽하게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가 살았고요. 자,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그래도 흙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쌈짓뜨게 만들었고 이제 여기 따내는 것이 남죠. 네. 대신 백도 나중에 이쪽을 끊고 젖히는 것이 또 귀에 빅내는 수가 남아있어서 네. 저희가 이 바둑을 보는 동안 2국이죠. 박건우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이 종료가 됐습니다. 결과를 보러 가죠.
한승주 선수와 박건우 네. 선수의 대결. 내용만 보면 백이 이긴 것 같은데요. 상변 흑이 네. 잡힌 느낌이거든요. 이 바둑도 굉장히 치열했던 네, 느낌이 나네요. 아, 박건우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뭔가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상당히 강적이었는데요. 상대전적에서도 네. 뒤쳐져 있었고요. 중요한 승리를 거둡니다. 또 특히 팀이 정말 이 승리를 필요로 할 때 네. 1승을 거둬주네요. 아, 그 사이에 이 바둑도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 저희가 판에서 이 교환을 하지 말고 바로 패를 하려면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게 4활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환을 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마지막 그 부분을 복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상변을 그냥 두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이제 개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미세한 승부였을 것 같아요. 네, 이 바둑은 신진서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자, 뭐, 치열했어요. 네, 결과를 떠나서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바둑, 그리고 두 선수의 패기, 기세, 수익기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한 판이었고요. 자, 양신의 12번째 대결,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상대 전적도 9승 3패로 차이를 더 벌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1대 1이 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1대1 상황에서 2부에서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립니다.